여러분들이 먼저 해두셔야 될 거는 여기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안 써요. 저는 웹스톰이라는 유료 에디터를 쓰는데, 예, 여러분들 유료 에디터 쓰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예, 웹스톰은 1년에 5만 원이에요. 사실 엄청 푼돈입니다, 푼돈. 웹스톰이 주는 성능에 비해서는 엄청 푼돈이긴 한데, 지금은 5만 원도 부담스러우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VS 코드를 다운받아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 검사라는 탭이 있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 F12. 검사를 누르거나 아니면 키보드에 F12를 누르시면 됩니다. F12. 그러면 여기에 이런 탭들이 뜨는데, 이걸 이제 개발자 도구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개발자 도구, 이거를 엄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이번 강좌를 할때이 개발자 도구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쓰면서 따라 만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개발자 도구 쓰는 법, 그것도 같이 익히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VS 코드 키면 아마 저처럼 이런 화면은 안 나오고, 뭐, 웰컴, 예, 환영합니다, 이런 페이지가 나올 텐데, 그런 거싹다 무시하시고, 여기 파일에서, 오픈 폴더 하나 누르세요. 파일에서 오픈 폴더 누르시고, 그냥 아무 폴더, 예, 여러분들이 가기 쉬운 폴더에다가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여기다가, 여기 지금 제가 지난주에 네이버 개편 전에 클론 코딩 했던 게 있는데, 이번에는 네이버 뉴로 한번 폴더 만들어 볼게요. 예, 여러분들도 그냥 폴더 하나 이렇게 만드셔서 폴더 선택하시면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index.html 예, 이렇게 이새 파일 만들기에서 index.html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doc 친 다음에 탭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동 완성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 ko로 바꾸세요. 아까 en이었는데, en은 그이 문서가 영어라는 거고, ko는 한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하셔야 될 점, 이거 까먹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여기, 아이고, 예, 여기 점 있죠, 점. 이 점이 뭘 의미하냐면 저장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저장 안 하면 여러분이 실컷 코딩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점, 이 점을 없애려면 Ctrl S 눌러서 저장하시면 돼요.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꼭 저장하셔야 되고,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거 언어를 UTF-8 형식으로 저장해라, 이게 있어요. 뭐 UTF-8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혹시나 어떤 다른 HTML 문서는 EUCKR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EUCKR로 적혀 있는 거랑 이 UTF-8이랑 서로 호환이 안될수 있거든요. 막 언어가 깨질 수가 있어요.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요즘은 웬만하면 진짜 다 UTF-8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UTF-8로 고정시켜 두면 브라우저가 아, 이거 UTF-8이구나, 예, UTF-8로 쓰여진 문서구나, 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만 UTF-8이면 안 되고, 여기 VS코드에서 여기 셀렉트 인코딩 있죠? 여기도 똑같이 UTF-8이어야 돼요. 여기에만 적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문서가 UTF-8로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애들을 위해서 하나 넣어둔 건데, 이거는 그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엣지 브라우저처럼 보이게 해라, 예,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그냥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이 부분 빼잖아요. 이 부분 빼면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그이 웹사이트 열었을 때 엄청 글자들 작게 나와요. 핸드폰에서는 핸드폰만의 그 화면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빼버리면 핸드폰에서 데스크탑 페이지를 보는 것처럼 엄청 글자들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똑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틀 있죠. 타이틀 부분은 여기에요. 네이버 글자. 이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거를 네이버라고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여기 페비콘이 있어요. 페비콘. 여기 옆에 그 그림 있죠? 초록색 N. 이 부분을 페비콘이라고 부르는데, 이 페비콘도 저희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얘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F5를 누르시면 돼요. F5 누르고 크롬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열리면서 예, 저희 지금 이 다큐먼트 타이틀 바꿔준 게 여기 네이버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지금 페비콘이 없기 때문에 크롬에 기본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예, 그 페비콘 하기 전에 잠깐 이 헤드랑 바디의 차이는 아시나요? 헤드랑 바디의 차이.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의 태그들은 이 바디에다가 적어요. 바디에다가 예를 들어 div 안녕하세요 하고 저장 꼭 해야 된다 그랬죠? 컨트롤 S. 그래서 이 점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새로 고침 하면 여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웬만한 컨텐츠들은 여기 다 바디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그럼 이 헤드는 뭐냐? 헤드는 보통 이 문서 HTML 문서에 대한 설명이에요. HTML 문서에 대한 설명을 여기 넣었는데 이런 애들을 보통 메타데이터라 합니다. 메타데이터. 예, 여기가 데이터고, 예, 요게 데이터고,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예,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가 메타 태그인 거예요. 메타. 데이터에 대한 설명,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부분 떠 있죠. 요거랑 디버그 콘솔 이렇게 떠 있는데, 예, 이거는 저희가 아까 F5 눌러서 그렇습니다. 예, 요걸 지금 띄워놔 가지고 이게 뜬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항상 수정을 하고 나서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매번 새로 고침하기 싫다, 좀 자동으로 새로 고침했으면 좋겠다 하면 라이브 서버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거 받으시면 됩니다. 라이브 서버. 근데 저는 사용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저는 새로 고침 누르기 때문에 사용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페비콘 하기로 했었죠. 페비콘. 이게 저희가 여기 네이버 얘랑 똑같은 거를 얻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개발자 도구. 개발자 도구에서 그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헤드. 이러면 실제로 이거 여기가 바로 네이버의 소스 코드입니다. 이거 프론트 브라우저에서 보는 것들은 소스 코드가 전부 여기 공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네이버를 따라 만든다 그러면 요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정답인 겁니다. 근데 아마 이 대부분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도 이거 이해를 전체적으로는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소스 코드와 정확하게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만들 겁니다. 훨씬 코드 양은 적겠죠. 근데 만약에 이 강좌에서 안 알려주는 부분,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따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정답지는 항상 여기 개발자 도구에 있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손 올리면, 특정 태그에 손 올리면 하이라이트 되죠. 그래서 이 태그가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 화살표 또는 단축키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컨트롤 쉬프트 C라 되어 있네요. 이 화살표로 여기 딱 가리키면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태그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 태그로 이동하고 CSS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진 패딩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보더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C 이 단축키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